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초점을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은 그 보시고 그냥 읽진 않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짧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신 1장 1절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예수님께로서 출발해서 예수님께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번에도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휴직을 합니다. 휴직하면 흩어져서 그냥 자유시간 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다시 줄을 세워야 돼요. 줄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기준해서 이제 기준은 그러면은, 뭐 좌로 우로 뭐 그다음 이제 참 종대로 행대로 이렇게 줄을 서게 됩니다. 저 기준이 딱 서야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기가 차고 욕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지난주에 전번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미국은요 싱크로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사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인데 그래도 주님 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두 개 남았어요. 그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예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미국이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느냐 하면요 복음의 최첨단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이건 뭐 사탄의 세력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번에 뭐 대통령 선거도 보면 그것도 뭐 부정이 뭐 있었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뭐 이래 완전히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의 학자들도 그냥 이 사상들이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낙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나도 걷게 하소서 물을 쳐다볼 때 빠졌습니다. 예수님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고 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낙심스럽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상황을 하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첫째는 일단 성경,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걸 직접 계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계시가 있어요. 이게 뭐 자연 계시라 뭐 일반 계시라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만 맨날 봐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만 봐도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세상도 봐야 돼요. 그래서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공부가 끝이 없죠. 사실은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학문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현상들과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는 승리의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역사 이야기하러 그러면 사실 좀 끝이 없어요. 뭐 계속 나올 텐데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아,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가장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사실은 그 마귀로 볼 때는 타겟돼요. 타겟.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은요 미국도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은 처음에는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하니까 너무 막 그냥 속이 상하는 거야. 이게 뭐 공부해서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의미가 없다 해서 집어던지고 사실은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역사 철학 계통으로 쭉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도 하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소망과 마음의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열두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어떻겠습니까? 현상만 봤죠. 그 가나안 주민들 보니까 덩치도 크고 막 힘도 세고 성도 강해서 우리가 가다가 보면 다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맞아 죽으려고 끌어나오나.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직업도 했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저기들이 뭐냐? 우리 밥이다. 가자. 이래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현실을 보고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모세오경의 이제 핵심 의미인데,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서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만 뭐 서기해서는 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나라 역사를 끄집어내서 조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붙들고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말들을 이렇게 세부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우리는 당군 신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신화라 그러면 일단은 교회에서는 그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맞죠. 신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신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뭐 괜찮아요. 객관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신화라 그럴 때는 일단 우리는 부정적으로 거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신들 이야기라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다른 우상신화, 여기 뭐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당군 신화는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숨어져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그 구조를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사상 중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제제2와 뭐 그다음에 또 이도 여치 그다음에 이제 광명 2세 뭐 이런 뭐 말들을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이 사상 고조선 시대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 홍익인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중요한 말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20세기 들어왔어. 19세기, 20세기 들어왔어. 복음이 전파되었어.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복음화된 것.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뭐 숫자는 뭐 20%, 25%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기도하면서 세웠고 헌법 해놓고는 그 위에 성경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일만 잘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론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국회의원 이윤영 그 이제 목사님이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초대 국회의원에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우리 역사를 돌펴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리랑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뭔 소리니까 저도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제 땀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제 그 합동 측에 계시는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유종걸이고 유석근 이름만 보면 내 동생이죠. 자주 만납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지금 김포에 있는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바로 깨달았어요. 이 아리랑이라는 것은 알 하나님 엘 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맞다고 누가 증명할 사람 아무도 없죠. 믿는 사람은 이제 그걸 인정한 사람만 믿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다른 이제 그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고대로부터 흘러오는 사상과 용어들과 비교해보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그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궁화도 마찬가지, 무궁화, 이건 뭐 이제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만은, 무궁화가 이제 성경의 자라오는 꽃입니다. 자라오는 장미, 자라오는 꽃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무궁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꽃인지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냐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때 보통 이제 그 뭐 단의자속이라 근데 그거는 안 맞고요. 이제 성경으로 연결을 시키자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 에벨의 아들 그 벨렉과 욕단 나오죠.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되고 그 욕단은 갈라져서 동방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이제 그거가 연결시키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맞다 틀렸다 이거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저는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받아들이는 분이 처음 제가 아는 거는 그 톨레이 신부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생각하는 거죠.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외체가 되잖아요.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이 아리랑이라는 말,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민족이라 그러죠. 배달민족. 배달은 요즘 이제 집에 그 물건 갖다주는 배달, 그 배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배달을 잘하니까 우리나라는 배달민족이라 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배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밝은, 발달민족, 밝은 곳.
그러니까 배기 민족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배달 민족이라는 것은. 배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달이라는 것은요, 양달, 응달 그러죠. 비탈. 양달 그러면은 햇빛이 달다는 것을 양달이라고 그러고 그림자 지는 것을 응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달이라는 것은 땅을 말해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양달, 응달. 그 배달이라는 것은 발달. 밝은 곳을 사모하는 그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신앙적이죠? 신앙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서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본래 서울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한양이라 그랬잖아. 한양. 한양이라 그러다가 중국에서는 한성이라 그랬어요. 한성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제 경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경성.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수도 이름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서울이 된 거예요. 서울. 서울이 본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서라벌. 경주 이제 서라벌이라고 그러죠. 경주를 이제 서라벌이라고 하는데 그 서라벌의 본래 이름은 세벌입니다. 세벌. 세벌이는 동력 땅이다. 이런 의미. 동쪽에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새. 새자 요만 한번 살펴봅시다. 새요. 새라는 것은 이제 동쪽. 동서남북을 옛날에는 세저만호라 그랬어요. 옛날 고대 말로는 세저만호. 그래서 이제 동쪽을 세라 그랬어요. 이제 마파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파람. 남쪽 남풍을 마파람이라 그래요. 그 마, 세저마. 높새바람, 북풍, 높새바람 이렇게 북동풍, 높새바람이 그런데 높 이거 북을 말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은 우리는 보통 이제 오후 시간을 저녁이라 그러는데 사실 선녁 저녁 같은 말입니다. 서저는 서쪽을 말해요.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저녁은 저녁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는데 세벌이란 말이 서라벌입니다. 서라벌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동력 밝은 곳을 사모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바로 뭐냐면은 동력 세벌, 세벌을 나타내는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동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떻게 그 과정은 제가 다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서울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48년도 건국되면서 수도 이름이 그렇게 서울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오해는 아니에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걸 알고 그렇게 하셨나 이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은 영적인 분이니까 이승만 그분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쳤잖아요. 오히려 별로 안 좋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타난 것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 할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도 되질 않았습니다. 재정이 되질 않았어요. 뭐 재정이 20% 우리나라에 나오는 세금으로는 20%도 충당이 안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미국으로 다 얹어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뭐 그다음에 군인들 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민주가 뭐 되겠어요? 그래서 뭐 독재자다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초대 대통령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회복했어. 초대 대통령, 국부 대통령으로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나라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 아닙니다. 이것뿐 아니고요. 우리는 예사롭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전래 동화들, 뭐 두꺼비전, 뭐 심청전, 홍길동전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구조 속에는 뭐냐면은 메시아관,
구원, 심청전, 어? 절에 가서 돈 받쳐도 눈 안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심청기가, 심청이가 빠졌지요? 죽었지요? 이게 십자가 사상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김성일 장로라는 그분하고도 자꾸 친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책 보면 이제 읽으신 분은 혹시 이런 걸 읽으실지도 있는데, 그분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지났습니다. 저는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깨달아서 말씀을 해서, 아, 그렇구나. 저도 깨달은 거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전래동화는 보수, 다른 나라, 뭐 일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원수 갚는 거, 이걸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라 보은, 은혜 갚는 것이 소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메시아 사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전도 마찬가지고요. 허생전, 뭐 모든 그 전래동화들을 보게 되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저 은사 중에 이제 유동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그때 강의할 때, 벌써 한 뭐, 대학 다닌 게 한 50년 넘어 이제 됐으니까요. 졸업은 50 안 됐지만 입학은 50년 넘어 했으니까요. 제가 7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귀에 들어갑니까, 그게요? 그냥 눈이 너무 깜빡깜빡했어요. 그 뭔 소리가. 그 전혀 실감이 안 났죠. 요즘에 조금 그런 빛이 지죠? 이게요, 저는 이제 그분이 깨달은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지금 이제 아직은 살아 계십니다만은 연세가 이제 지금 하면 이제 101세가 됐어요. 아, 살아 계시는데, 그 뭐 면접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요. 면담이 안 되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들을 때 이제 그를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게 그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세계를 문화적으로 지배를 한다? 그 당시에는 전혀 실감이 안 갔어요. 전혀 그냥 거기만 뭐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실감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분이 깨달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우쳐진 분이 계세요. 그 깨우쳐진 분이 누구냐 하면은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아마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잘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대단히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름은 별로 일반인들, 교인들도 잘 몰라요. 저도 한참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뭐 그분 잘 안 가르쳤어요. 알펜셀 런도도 이런 사람은 잘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허머 헐버트 선교사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예로 1907년도 이제 제2차 만국 평화회의라는 것이 헤그에서 있었죠. 이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위종, 그 다음 또 뭡니까?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사람이 갔죠. 우리 그 세 사람 이름 말해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을 말하는데, 그 세 사람을, 그 사람들이 뭐 영어를 제대로 하겠어? 어떻게 가서 뭐 어떻게 길도 못 찾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들 가이드해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모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호모 헐버트 선교사. 그분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후에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일본이 이제 그걸 하니까,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바로 이제 그 이준 열사는 거기서 죽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위종 씨는 이제 그 러시아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타 대인가 뭐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그렇게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호모 헐버트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되냐면은 바로 이승만하고 연결됩니다. 이승만, 그 서재필 이런 연결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교사, 그 유경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유원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관리들 영어도 가르치고 뭐 서양 문물 가르치는 그런 유경공원이라고 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교사로 왔어요. 교사로 왔다가 이제 보니까 막 그때 그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한 2년 있다가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다시 재입국을 합니다. 재입국을 해서 배제학당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을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대충 언제가 하면은 이제 1890년대쯤 돼요. 1890년대 이승만 이제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 1907년도에 이제 헤이그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 가서, 이승만은 또 미국 유학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승만하고 참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그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만나가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리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분도 참 정말 만나보고 싶은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졌느냐.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또 이제 그 뭐 그분은 정말 머리도 천재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아주 천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을 사실은 가장 활성화시킨 분이 호머 헐버트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그 당시에는 한글을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글 선생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생님 이제 주신경 선생님 들어보셨죠? 주신경. 우리나라 한글 학자 중에 첫째 1호가 아마 주신경 선생인데 그 주신경을 가르친 사람이 호머 헐버트예요. 호머 헐버트. 호머 헐버트의 영향을 받고 주신경이라는 국어학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 주신경 선생의 제자가 그 뭡니까? 제은배.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연세학당 계통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제 유동식 박사 그분이 말했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깨달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물어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연세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면담이 안 되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게 호머 헐버트에 의해서 영향 지어졌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타고로 알죠? 타고로 이제 그 인도 시인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았던 시인이 그 일본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동방의 등불을 했으라는 그런 시 아주 참 멋있잖아요. 그 시를 지었는데 그것도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호머 헐버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눈을 처음 뜨던 분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국을 그렇게 높이 봤느냐. 한국은 그 당시 정말 행운 없었거든요. 정말 행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정말 행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 가면 냄새 나니까 저 뒤동산에 가서 그냥 그래 했잖아요. 실제로 서울도 그랬습니다. 뒷골목 가면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전염병이 번지니까 선교사들이 피난 가는 것이 그 지리산에 그 저 노고당 간 데가 가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파괴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리산 등산 다닐 때 70년대 일대 간만 하더라도 뭐 거의 형태가 거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저 치르봉 간 데 가면 뭐 그거는 후기에 형성된 거지만은 그거는 지금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루봉에 가면은 저도 그걸 가봤어요. 그 선교사들이 피난처예요. 여름 되면 전염병이 하도 번지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건 그 당시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뭐 미개인도 그런 미개인이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뭐 없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길 가다가 발른 거 예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온갖 질병이 나와서 여름 되면 질병이 번져서 사람 죽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렌은 이제 뭐 성교사라고는 말합니다만 목사님은 아니거든요. 알렌은 의사이지 목사는 아니에요. 성교사를 말은 합니다. 의료 성교사니까요. 그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시브라스 병은 나중에 짓는 뒤에 에비선을 하고 해서 이제 짓는 그 시초가 된 분인데, 그분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일본의 지배받는 것이 더 좋다, 그 일본의 지배받도록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성경들 많아요. 일본의 지배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원이 일본을 지배받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았다니까요. 현실로 보면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 당시 현실로 보면은, 현실로 보면은. 그러나 호모들부터 선교사는 영적으로 보니까 한국 백성들의 그 심성 속에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든지 우리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절대 사상이라든지 신앙적인 절대성 이런 거,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래서 19세기, 20세기죠? 자, 18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어. 세계적으로 선교의 성공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다 맥락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백성들 속에는, 심성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허물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계시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이승만의 선생이고 그 이승만하고 친구고 그래요. 나이는 11살 차이가 그렇습니다. 12살 차이구나.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하고 너무나 가깝게 지났어요.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초대를 했습니다. 건국, 그러니까 그 48년 8월 15일 날 건국 그 기념일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는 못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인이 뭐 아파. 그때가 이제 80대 후반, 87세인가 80세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아파서 이제 부인이 아파서 못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초청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기념식에 참가 못 하고 죽었습니다. 서울에 지금 위생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묘가 이 양화진에 가면은 이제 그 선교사 묘가 있는데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힌 게 더 영광스럽다라고 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문이.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왜 그러면은 한국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느냐. 그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대놨어요. 물론 이제 그 근본 사상은 한국인들의 영성 심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특히 드러난 그걸 보고는 어떻게 그것을 지적했느냐 하면은 한글을 보고. 그래서 그분이 한글 이런 글자가 있네 하면서 연구해서 한글 학자 조식영을 키워내고 한글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활성화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한글 그 교과서 그 삼인필 그 필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삼인필지라는 것은 뭔 소리냐면은 이제 선비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삼인필지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한글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조진경 선생이 탄생되고 최미 선생이 탄생되고 한글이 이렇게 체계화된 겁니다. 그래서 한글 일단 한글 이 한글이라는 게 이게 이런 글자가 어디 도대체 있느냐? 이런 위대한 글자가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는 한국 사람은요, 반드시 세계 문화적으로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동식 봐서도 이 화목을부터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북선. 이순진 장군의 거북선. 거북선도 아주 창의적인 그런 그 창의물이거든요. 거북선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실록, 이런 조선 실록, 뭐 이제 기록, 역사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기록이에요. 특히 이제 고려 실록도 있지만은 조선 실록은 아주 대단한 그 세계적인 문화재인데 그런 역사 기록을 보고, 야, 이 한국 민족은 대단한 저력을 가졌다.
한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북선, 그다음에 이제 역사 기록.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이 문화 수용성이 대단히 좋다고 본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혹시 여기서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조금 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그 한국을 뭐로 그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수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그 하수구 가면은 한국을 비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비하가 아니고 하수구는 모든 집안의 더러운 걸 다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문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아, 이분도 이 함석헌 선생도 허물부터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상을 보고는 아, 흐름이 맥락이 딱 그리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운동. 3.1운동 정신. 그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뭐, 그거 참 대단합니다. 제가 뭐 암송을 못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그 세계 평화, 민족주의가 아니고 세계 보편적인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대단한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그걸 보고 그 다섯 가지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미국에서 본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세계 그 잡지에다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그 이승만하고도 뭐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했죠. 이분이 한국은 정말 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 그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만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비약적으로 우리나라는 융성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섬기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다 선교사로 와서 예수님 증거하러 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과 진리입니다. 예수님 빛.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니가 찍는 것 충원하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돌아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주셨고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 건국할 때에 그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계산하면은 뭐 한 56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손을 놓고 헌법 위에 성경을 놓고 나라의 건국을 선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있겠어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영적 싸움 마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이름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옛날부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름이 없었지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우리나라 사상 속에 신화 속에 모든 그 민남 속에 이야기 속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명 속에 서울이라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가보면 노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치가 있죠? 현실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곳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권을 보라 선포하는 그 모세의 믿음처럼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얻겠습니까? 이럴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특히 박 목사님. 정말 박 목사님 동기지만 정말 부끄럽다니까요. 박 목사님 앞에 있으면 내가 막 부끄러워요. 정말 마음으로 굴복하였습니다. 박 목사님을 협력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메시지들이 늘려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라가 강한 우리 개인 자체로서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는 한동대학교 들어보셨죠? 여기도 뭐 한동대 학부모 뭐 계실 줄 믿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동대 다 나왔고 저는 거기에 이제 기도에도 많이 이제 한 5년 정도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학교가 그 총장님이 지금 장순흥 총장님이거든요. 김영길 총장 다음에 장병수 총장님. 그분이 총장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학교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학교가 있어요? 대학에서. 복음 전파가 대학이 건국 이념이라고 선포하는 데가 있어요? 그 대학이 그걸 선포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전파가 건국 이념이다, 건교 이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한 대학이지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구원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깨달아서 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뭐 저희 집 사람도 지금 저는 이제 뭐 작년에 은퇴했으니까요. 은퇴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도 오셔서 열심히 일해요. 왜 당신 좀 쉬지 그러니까 아닌데 그 열심히 일해서부터 성경비를 쓰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길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리들까지 세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천국에 가면 제가 부끄러워서 박 목사님 상급 받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나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위해 동참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박 목사님을 협력하고 이 기도에 협력해서 그 상급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